진짜 비왔으면. 아, 형님이 모바일 쪽 채팅 말고 여기 본방 채팅을 보여주시면 돼. 왜냐하면은 모바일은 끊김이 와이파이가 한 번씩 나가거든요. 데이터가 나가서. 아, 그래서 일부러 실시간 실시간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생인가? 아들인가? 한번 끊기면 형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네. 분들 보여줄 때 네. 여기 본방 실내 방을 보여주셔야 돼. 아, 실내 방송. 아, 그래야 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 한 번씩 터지면은. 아, 랜지로바? 네. 그 여성분들이 그 가격대는 모르죠. 랜드로버라는 메이커는 그나마 들어는 봤을 건데요. 비싼 차인지 모를 거예요. 길거리 좋네. 자, 백선항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열심히 산책하면서 지금 형님 머리 고민 많을 거라. 이걸 주작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을 칠까? 형님한테 지금 미리 전화 드려가지고 말씀드려요. 채팅장 보여줄 때 우리 실내 컴퓨터 막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여자 아우디는 알지? BMW라고. 네, 아우디 알죠. 벤츠 뭐 이런 거 알죠. 와, 짓거리거려. 안 받으시는데. 어, 연락했어. 못 받나, 못 받나 가야 된다고?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아, 채팅 써주면 되지 여기다가. 아, 그러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형님 채팅창을 잘 안 봐서. 아니, 내가 그래도 하고 싶으신데. 신호 안 먹겠는데 왜 그런거야? 외국 사람들은 신호 안 먹겠는데 나가면 돼. 그냥 거. 아우 참 편안해. 이렇게 방송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아. 어, 사람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사람은 있어요 이제. 네. 네, 사람은 있어요 지금. 비가 그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사람은 있습니다. 근데 하도 시계 틀어놔서 21도, 22도도 많이 추운 거예요. 그럼 오기만 하면 추워요. 아, 왜 이렇게 떨리냐. 아. 자, 형님 눈치툰 한 번씩 해주세요. 아, 그래도 옆에 너 힘 불어 넣어드린다고 저로 다 넘어가셨네. 자, 앞에 여성분 한 분 계십니다. 형님 지금 산책하고 계시니까 네. 산책 좀 하신다는데 좀만 있어주세요. 어? 디테식입니다. 오, 잠시만. 디테식인데 여성분인데 서군데? 절대 바로 가고 제가 찍어드릴게요. 하면서 딱 전화기 딱 잡아주면. 네. 혹시 죄송한데 혹시 아프리카 TV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친구분 보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부산서. 인터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네. 인터뷰 한 번만. 알지? 이러고서 이게 빨리 가봐야 돼서. 예? 네? 아, 가셔야 된다고. 네. 아니요, 손, 자, 우리 형님들, 손 한 번만 해주세요, 아이디 하나만. 자, 손. 손 들어갔다. 자, 손. 자, 스킬 나왔습니다. 자, 여기 손 올라오면은, 닉네임 보시고. 낚시터. 그 형님의 스킬, 예, 손. 선물 줘야 되거든요. 한 번만. 딘캐리. 예? 딘캐리. 딘캐리님. 예, 놀러 오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아, 예, 이러고 갑니다. 예. 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자신감을 붙이기 위해서 말을 걸었다. 자, 자신감을 못 붙는데 좀 그걸 그냥 다시. 와, 저 비주얼에 저 디테일 게스트 모셨으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 근데 보기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빠릅니다.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안 간다는데 꼭 못 생긴 것들 느껴서 가야 된다고. 아, 진짜. 저 어제 아침에 술 방송 하다가 아침쯤에 루즈해졌을 때 지나간 여성 한 명이기를 바로 저도 가을에서 섭외했거든요. 그래서 방송했는데 계속 들이대니까 나중에 예 그거 되더라고요 확실히.
아 부모 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저 한 뭐라 여쭤볼게요. 혹시 아프리카 TV 보십니까? 네. 누구 방송 보세요? 해야. 아, 자, 잠시만요. 제가 또 지금 또... 잠시만요. 이거 잠시만요. 자 우리 몇 살이세요? 예? 21살. 요거 하나만 좀 읽어주세요. 자 우리 형들 소원. 이걸 또 세구가. 자 우리 형들 소원. 요 닉네임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소원. 세구가. 자 이 중에 소원 여 치는 아이디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세상에. 아. 애들. 소원. 비리 전문. 비리 전문. 자 우리 비리 전문이 큐브 360을 들어갈게요. 큐브. 어디 갔습니까? 네 거짓말. 자 친구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아 아까 전에 저 앞에서 저 신호받던 분들이네. 네. 아, 남자분 같이 오셨어요. 이름이세요. 아, 이름 부르세요. 아,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남자가 칩이 있대요. 아, 기다리고 있어. 뭐라고 했어? 남자 뭐 지심이 없을 거야? 뭐라 그러셨는데? 아니요. 여자 3명인데 하나는 남자 같아. 옷을 남자같이 입었어. 머리도 짧고. 아. 채팅창을 본방 보여달라 해야 되는데. 아. 일단은 내 팔을 들이대니까는 막, 여자들이. 좀 쫀다. 아니 근데 부캐폰 방송 안 틀어놨을 수도 있잖아, 맞지? 쫄아. 아니요 모니폰으로 방송 아예 안 켜요 그냥. 여기 그러니까 우리 메인으로 채팅창. 자 우리 몽키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몽키님. 제가 잠깐 올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무슨 멘트를 쳐야 됩니까? 아 노하우 좀 주십시오. 애들한테 말 거는 걸 할 수 있는데. 안돼. 형님 일단. 얼굴 예. 나오는 것부터. 허락부터 받으세요. 네. 자, 팬가 6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 지금 뭐 채팅 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채팅창이 자연스러운 아, 얼굴 나오는 것부터 섭외 자연스러운 아프리카 TV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만들어줍니다. 원래 형님도 솔직히 채팅빨입니다. 인정합니까? 그치요. 솔직히 채팅빨이야. 채팅이 없으면은 절대 섭외 못 해요. 채팅빨이야. 네. 채팅빨이야. 시청자들이 이렇게 띄워주면 기분이 좋아지는 남편 있는 사람한테 인터뷰해달라면 안 되죠? 아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형님 내가 볼 때 이 형님 산악인이세요? 알아야 하고 네. 지금 그냥 불량 뽑으러 나갔어 네. 내가 볼 때는 재미만 만들자 이 마인드인 것 같은데 생각이 지금 예. 네. 그래놓고 나중에 오면은 우리 둘이한테 어떻게 넘기려고 그래, 또 명키야 피우야 이러면서 또 한번 도와줘 형님 그 남편 말고 형님 여자 게스트입니다 형님 지렸다. 아베 드네요. 한 컷을 또 인터뷰를. 좀 있네. 비가 그래도 왔었는데 사람 좀 예. 있다. 어 영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대구 갔다가 결혼식 갔다 내려왔습니다. 옆에 있는 꼴등 어 보파. 예 옆에 졌어요. 여성분들이. 아 이런 심리가 있네. 괜히 내가 머리를 들게 되네. 애들 보일까봐. 예. 시청자 얼굴 사람 얼굴 보고 아, 싶어. 아 저 앞에 둘이 괜찮았는데. 어? 아까 전에 제일 처음으로 만난 여자들 괜찮았는데 아 스타일도 괜찮고 근데 옆에 친구가 막 어? 저기 가야 돼요 뭐 가자 하면서 손 땡기더라고 아 참네 씨 짜증이 살짝 올랐어요 지금 두 번째 튕기고 짜증 살짝 올랐습니다 내일이 많다 진짜 지금 본방에 몇 명 있습니까? 본방에 지금 예? 1000명 가까이 있잖아. 본방이 몇 명 있어요? 자, 여자한테, 여성분한테 나랑 술 한잔 먹자. 기택이 바로 안 치마든 다행이다. 어? 1000명 정도 있다고요. 네. 다 아줌마 아저씨들 밖에 없어. 아줌마 아저씨 무슨 재즈 음악이 들리네 근데 이거 만약에 지금 13분이잖아요 너무 오래 가면 루즈해지니까 어, 한 40분까지 만약에 실패하면 비유 한번 가야죠 예. 아 제가 간다고 뭐 근데 달라질 것도 없고 비워봐야지. 아니면 옆에 있는 계신 곳에 제가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 파티요 어, 그 정도는 괜찮죠 그래 네, 투입을 해서 대신 근데 옆에 있는 분이 항상 헌팅방송 할 때 제가 있으면 안 할래요 본인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대신 제가 지원 사료금 지원 사료금 가겠지만 같이 해야 된다. 그거는 회장님 말대 말하시고요. 저는 1등 했으니까 저 편안하게 있겠습니다. 아니 어떤 미션이 생긴 거 저 여기서 반발하면 안 나가도 됩니다. 저는 솔직히. 네, 다음 민심 잡기 정치질 들어갑니다. 사진 찍어 드릴까요? 혹시 제가 한번 찍어 드릴게요. 네, 네. 도움을 가지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자연스러워. 이런 거 괜찮아. 바로 되고 새로 이렇게. 예, 예. 좋아, 좋아.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간에 누르면 되죠? 네. 자, 아유. 사용 맞추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어린 분들을 극혐이라고 하시는 거 맞는데 21둘인데 내가 볼 때. 잠시만요. 야, 그거 뒤에 나온나? 어? 그거 뒤에 나온나, 임마? 새끼가 이. 새끼가 이. 자, 갑니다. 하나, 잠시만요. 뒤에 사람 안 나올 것 같아서 찍어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몇 번 더 찍을게요. 아, 왜 찍고 그래. 이걸 또 자원봉사를.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 잠시만요. 자, 아, 뒤에 아줌마 있어. 잠시만요. 이쪽으로 좀 갑시다. 네, 뒤에 아줌마가 깨면 안 되잖아, 그죠? 오, 이제 앵글까지 잡으시네. 아, 네, 자연스러운 거 좋아. 23살. 두 분이서 오셨어요? 예? 네? 하나. 아, 남자분하고? 남자분하고? 남자친구세요? 아, 사진 찍어주면서, 말 걸고. 왜, 어디가 남자가 어디가? 같이 왔던 거. 아, 남자가 같이 왔어. 남자가 같이 왔어. 아유, 제발. 아, 남자들 폐역했어요, 저는. 자원봉사 개오진다. 아, 뭐, 그냥, 아, 사진 뭘 찍어. 그럼 좀 켜고 가면 되지. 남자가 같이 왔다는 거. 맞잖아. 맞잖아. 난 둘이 온 줄 알고 쟤 찍어준다 했는데, 남자하고 같이 왔다는 거. 자연스러워서. 그래도 이제 나름 뭐, 세 번째니까 좀 많이 또 변했죠. 여파 형님이 이제 부끄러움이 지금 좀 있어서 그렇지. 저 여자분이. 남친 제조기 이건 내 별명인데. 제 별명인데. 귀가 방송 플러스 남친 제조기. 예. 저는 나가면 산책하면 돼. 산책. 아, 근데 생각보다 밖에는 많이 없다. 귀가 방송도 한번 시켜줘. 아, 우리 또 스티커 두 개, 아, 세 개 감사합니다. 다른 분 감사합니다. 후라시 더 줄까? 오, 후라시도 되구나. 야, 자랑 왔어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해운대보다는 서면이 좀 많죠, 사람은. 그죠? 내가 볼 때 해운대보다는 서면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부산 사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이제 오고 싶은 분이 있으면은 포 뭐였죠? 여포 형님 아이디가 포1513 아닌데. 포1 아, 포1 6 아, 그걸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카톡. 저기는 사람이 없어요. 예, 네, 없죠. 아, 근데 제가 생각을 했는데 40분에 아무 그거 없이 제가 나가는 건 솔직히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열심히 먹은 의미가 없고, 만약에 여포님이 제가 드린 미션을 성공하면 저희가 나간다던가. 예,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예. 그리고 지원 사격 그 얘기는 미리 여포님 저 여포님만 가서 이야기 안 하시는 걸로. 열심히 안할 수도 있잖아요. 예. 지원 사격 얘기는 저 방에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 해운대 일요일은 관광객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지금 얼굴 왁구가 지금. 네. 카페 저기요.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저 아프리카 TV 보십니까? 예? 아니 요 하나 글 하나만 읽어주시면 안 돼요? 아, 아프리카 TV를 왜 안 봐? 나도 보는데. 뒤져서야 형님 느낄 겁니다. 진짜 맨날 느낄 거라는 거예요. 맨날 저만 시켰거든요. 진짜로 단 한 번도 한 적 없거든요. 본인이 헌팅 방송 한 여섯 번 했는데 형님이랑. 아, 좀 느껴봐야 됩니다. 네. 아프리카 TV 안 본대요. 잠시만요. 형님이 저 접근하면 다 담겠나? 저 아니면 저 돌을 아십니까? 좀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다. 이거는 튕기는 수준이 아니라 도망을 친다고요? 여포님 실패하면 술비오님 투입. 저 안 나갑니다. 한 번 더 올라가면 안 나갑니다. 저 채팅 분명히 이야기하지 말라 했어요. 여포님 열심히 안 해요. 여포님 실패하면은 아, 술비오가 투입 안 가고. 아, 이러면 안 돼요. 안 갑니다.
저 안 갑니다. 솔비오가 이쪽으로 온단 말입니까? 저 안 갑니다. 예? 한답니다. 한답니다. 아유, 올라오는 거 봐. 안 갑니다. 분명히 예. 이야기하지 말라 했는데 재미없어요 이러면. 와. 와, 치도 이야기하지 말아요. 아. 죽는다 그 냄새 맡은 거. 팬가이까지 한 양반이 어. 저렇게 이야기를 하네. 카페로 들어갑시다. 형님 말 섞고 갑시다. 쏜다. 바크 조금 탁합니다. 바크 좀 탁한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혹시 아프리카 TV 인사 방송이거든요. 예, 좀 예, 인사 방송에. 아, 저거. 아프리카. 대답단. 대답단하고 그냥 갑니다. 와. 아, 형님들 진짜. 여러분 이거 원한 그림이었잖아, 그지? 어, 나게 원한 그림이었어. 어떻게든 나 1등 할라 그랬어. 존나 먹었어, 그래서. 저 풋볼 대신에 이거 아니면 죽는다 생각해요. 네, 저도요. 저도 미친 듯이 했습니다, 진짜. 괜찮아. 결혼할 거 아니잖아. 그렇죠, 형님. 한번 보고 말 사람인데. 결혼할 거 아니잖아. 예. 내 여자 아니잖아. 뭐 그렇습니다. 내 여자 아니다. 맞습니다. 괜찮다. 나도 옛날에 헌팅을 별로 안 했을 때 여러분 이 스킨이 뭐냐면 이쁜 사람 지나가도 괜히 말 걸기 부끄러우니까 카메라 각도 바꾸는 사람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 시청자들은 그래. 못하게 무서워. 예, 예, 예. 표정이나 이런 그런 거 아니 누가 봐도 좀 이렇게 얘는 실패할 거다. 그런 사람 지나가면 일부러 막 각도 돌리는 사람들. 아, 초보 때. 저기에 해라고 할까 봐. 해라고. 아, 뒤 두 명 이런 거. 아, 그런 느낌. 그런 거. 그런 거 알죠? 살짝 있어. 처음에 헌팅 시작한 원래 그래. 나는 이럴 게 없어. 저도 이제 헌팅 방송 초반이니까. 와. 이런 멘트들을 들으면서 몽게임한테 배우고 있네. 쪽팔님은 시청자 목입니다. 파이팅.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실내가 좀 낮죠. 아니 얼굴 한번 못 비출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는. 맞죠? 인터뷰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형님 근데 성공할 겁니다. 대구에서 진짜 와. 두 팀이나 뭐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빙 하러 왔냐? 이 안경을 착용하는 게 좀 괜찮은데. 맞아요. 일상이 그나마 부드러워지죠. 귀 내리는 땅 보는 방송도 아니고. 아이고 김부선이하고 친해. 이걸 또 아재들이. 이걸 또 아재들이 김부선이하고 진해 엿보겄네. 이걸 또 아재들이 김부선이하고 진해 엿보겄대. 아 또다 펴고 싶네 진짜. 저게 만약 김부선이고 진해 엿보였으면 진짜 어르신 또다 편다는 게 이거죠. 김부선하고 진해 엿보였으면 아 저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지금 옆에 딱 표정 보면 이제 보이거든요. 살짝 지금 심각함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없어 비가 와서. 아 쓰니까 확실히 나. 형 쓴 게 훨씬 낫다 진짜. 님 실내를 한번 노려보시죠. 살 빠지시겠습니다. 아니, 사람 많이 없는 건 있지. 살 빠지겠습니다. 아 이렇게 힘든 이 어? 미녀 찾기 컨텐츠가 이렇게 힘든 일인 거를. 아유. 나는 늦, 이제, 비오하고, 몽키가 섭외해주는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 세팅되면은 거기서 이제 뭐 멘트나 좀 치고 그림만 뜨고 했었는데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네. 아유 대단하다 정말. 에이 아직 좀 부끄러움이 좀 있어서 그래. 카페로 갑시다. 그래. 여성분들이 그렇게 막 레전드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솔직히 얼굴 차이는 크게 없어요. 다 그냥 뭐 약간 파스토구치 저번에 갔던 장소 그죠 여러분. 그 차이에요. 어차피 똑같아요. 이걸 또 부금이 또 성악이 또 아까는 재즈가 깔리더니 이걸 또 성악이에요. 와 카페에도 계산해주고 데려옵시다. 와 지렸다. 바로 그럼 아, 그 여자 오는 좋다. 순간 아이디어가 이거 바로 그 여자들 김치 만들지 바로 그 사람들이 저렇다고 오냐 카페 계산해주냐 지갑 전사냐 우리 풍선이 만만하냐 이제 다 나오지. 근데 여 형님은 뭐라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라도 데리고 오고 싶을 거예요. 아 저번에 있는데 나 봤는데 아침에 형님 뭐 하던데 부산에서. 부산에서 형님? 부산에서는 저랑 제일 혼자 있을 때 있었어요. 아 진짜요? 나도 그냥 안 해야 돼요. 아 그러라 했었다고 했는데 했었어. 이랄까 뭐 그때 여러분 개념력 하는 애 보신 분 있나요? 옆에 이제 많이 좀 부장하게 생긴 안경 쓰고 혼자 있었어. 그날 니 그 양산 그 갔던 아 그 이랑 그 갔던 게 그 걔랑 있다가 방송 끝나고 그래 올라갔다. 그렇게 올라갔어. 아 그게 게스트 아니라 생긴 게 삼겹살인데 되겠나. 맞습니다 형님. 근데 한 번씩 걸립니다. 네 못생겨도 형님 한 번씩 걸리죠. 아 정도다가 네. 반도를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마음 보기 때문에 아 나이가 넘버리다 결정이네. 고등학생 같다. 자 우리 다정이 누나 100개 감사합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넘버리다 고등학생 아 불안하다. 미성년자는 안 되죠. 네. 술 먹고 절대 그걸 못 하죠. 미성년자는 안 돼요. 근데 사람은 좀 있는데 커플이 많네. 바람 쐬러 오는 사람들. 근데 시간대는 나쁘지 않아요. 8시라서. 네. 이제부터 뭐 술 먹으러 나오는 분들 많거든요. 시간대는 안 나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아 무슨 설면으로 출발해요. 해운대에서 해운대에서 걸어야지. 너무 멀어. 설면 해봐야. 일단 해운대에서 걸어야지. 두 번 시도했나? 아 세 번이구나. 세 번. 이 조컷. 아 세 번. 세 번이었는데. 근데 세 번인 줄 아냐. 우리는 나가면 기본 20번 정도 하지 않습니까? 뭐 길게 될 때마다 이런 압조건에서는 20번, 30번 3시간 반 뭐 이렇게 걷거든요. 지금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보 형님. 솔직히 기세븐나이츠 BJ야 이 말이에요. 뭐합니까 사장님? 뭔 세븐나이츠 BJ예요? 형님 게임하는 거 유일하게 본 게 지렁이. 유일하게 본 게 지렁이. 도로에 사람이 없어. 잠시만요. 커피숍 가볼게요. 어우, 됐다. 이제 왔다. 가야 된다고 느꼈어. 맞습니다. 카페 왔습니다. 카페. 여포행님이 입힌 거예요? 거슬린다고요? 왔다, 이제 왔다, 이제 왔다. 여러분, 이게 진짜 리얼이거든. 근데 솔직히 카페가 두 개 있을 때 부끄러워요. 더 부끄러워요. 개 조용합니다. 그리고 쳐다봐요. 이거 들고 와가지고 말 걸면은 옆에 사람들도 쳐다봐요. 이게 리얼입니다. 이게 리얼. 다 저 시선이 복됩니다. 이게 리얼이거든.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여성분들 혹시나 이렇게 방송 출연 나와주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폰 125로 카카오톡 주시면은 여포행님이나 저희나 또 고생 안 하고 또
좋은 그림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움 좀 주시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예. 야, 이사진 클럽에 좀 갔다 오면 안 되나? 어? 행이 방송 혼자 말하는 거 엄청 이사진 클럽 내가 봤을 때 이사진 좀 갔다 올라갔다 네. 내려와도 되나? 혼자 시카가한테 말 좀 잘해요. 근데 막상 누군가 모르는 사람 카메라 앞에서 들이미면 얼어요. 아는 사람들 혹은 시청자분들 이렇게 오면은 재밌게 이렇게 잘 던지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막 이럴 때 진짜 얼더라고요. 클럽 방송 허가 맡아야 돼요. 허가 투쟁 가능한가요? 목기 오빠 밑에 거 자르본다 그러면 걔 백수들한테 지우쿵 아니 난 못생긴 사람이 나한테 그 아니 그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거절하면은 아니 화가 나냐? 어? 아 나 짜증나네 진짜. 자 이제 두 번째 감정, 예, 두 번째 감정. 처음에는 부끄럽다가 이제는 화가 났다가. 커피숍도 사람 텅텅 비었는데. 단계가 있거든요. 사람 심리 상태가 헌팅할 때. 세 번째 수치스럽다가. 커피숍도 사람이 지금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 여러분 해운대에 사람이 어디에 좀 많지? 커피숍 안에도 사람이 텅텅 비었는데. 해운대에 저 커피숍 많은 곳은 지금 본 것 같은데. 내 밖에 더 돌아보자. 한시 보자 보고 들어. 아, 옆에 형님이 꼴등해가지고 오빠. 고 태풍이랍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세요. 사람들이 없어요. 보세요. 이 해운대입니다 지금. 한시보차 되는데 지금. 이게 해운대예요. 한시보차. 한시보차 근처인데 이 사람이 바로바로 보이는데. 한시보차. 사람들이 없어. 안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옆에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옆에 있는 거예요. 한시보차 안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시보차 안으로요. 그 국물 닭발이야, 그럼요. 국파 열심히 하길 잘했다, 진짜. 아우, 조져먹을 뻔했네. 응? 진짜로 했는데. 저 혹시 아프리카 TV 보십니까? 아프리카 TV 보세요. 안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와 저분 채소 흠집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얘기인데. 네? 진짜 어머 요구르트 뽑아. 아프리카도 다 남자 여자 앉았다. 다 아니요 저 뭐야 하시보자도 다 남자 여자 앉았어요. 다 커플들이다 커플들. 아 이러고 가면 안 돼. 와 형님들 진짜 미치겠습니다. 신세한테 나왔다. 좀 어디에 좀 그래도 사람이 좀 있는 데가 없을까? 저 한시보차 밑에 미랑도 이집오빠 골목 외국인 사람 가던 사람이야. 저 사람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일단 할 사람 자체 없으면 제가 투입돼도 똑같잖아요. 그래도 우리 제 한 명 안 놓칠 수도 있지. 대박이가 얘들 어떻게 수배합니까? 아, 이 정도 시도하고 저 제가 할 사람 하는 거는 대박이도 부끄러 없으면 말 타는데. 내가 오래되면 루즈에 있으니까. 지금 사람 텅텅 비었어. 여기 사람 많은 골목인데 사람 없어. 이사칠 앞쪽에는 좀 없나? 만두를 길에서 만두 이사칠 앞이야. 만두 거기는 잠깐만. 오히려 막 새벽 3시 이러면 오히려 많은데. 아프리카 TV 보십니까? 아프리카 TV. 익스큐즈 미 아 한국 사람아. 네. 아 예.
이스 끝쯤이.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 아, 중국 사람 매아이. 아. 아니 한국 사람도 지금 생기는데 뭐 중국 사람이. 뜨겁네. 사람이 없어. 원래 어려워. 사람이 없어. 현재 거북이야. 그 옆 형님 부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옆 형님 진짜 어느 정도 좀 그거 해보셔야 돼요. 많이 웃기는 웃는 것 같다. 네, 이 돼지국밥집 쪽에 안녕하세요. 사람이 좀 그나마 있어요. 혹시 아프리카 TV 보십니까? 요 인사 요, 저 소라는 아이디 하나만 불러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미션은 안 되는데 요 아이디 하나만 좀 불러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에 이런 사람 하나를 네가 나가서 만약에 잡으면 성공이 된다 이러니 계속 소리야, 쫓아가거든요. 아프리카TV 도망가는데 계속 말 걸거든요. 계속 뭔 소리야 도망가는데 봐. 아 뜨겁네 진짜. 쫓아가면서 난 계속 말 걸어요. 먹방이란 거 아시죠? 하면서 먹방하는 DJ인데 하면서 제가 봐도 근데 오늘 힘들 것 같아. 내가 가도 몽키스 5만원 걸렸으면 저한테 나 인정합니다. 나는 애들 술집 들어가서 계산해주고 데리고 나오라는다. 그래 이제 살 퇴비해야겠다. 내가 볼 때는 맞다 그래 하는 게 낫다. 진짜 개꿀잼이다. 아니 내가 튕기는 게 개꿀잼이에요? 예. 예? 네. 개꿀잼이야. 네. 내 아이 쌤통이에요. 짱입니다. 네. 오늘의 짱입니다. 헌팅방송 할 때마다 얘 맨날 불려가가지고 욕 먹고 옆에 형님한테 내 보고 내리라고 하고 그것도 뭐 많이 하고 저 보고 과일씨하고 여보님 대구라고 생각하시고 화이팅 하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그것도 진짜 사람들이 아 대구 여긴 대구다. 이제 제가 잘 나갈 타입니다. 그럼 저요? 내가 올 때는 저 아 아빠 부르네 아빠. 아, 아빠 부르네.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잘. 아 옆에 오빠 부르는 줄 알고 돌아봤는데 아빠 부르네. 에이씨. 오늘 못하면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아. 장마 기간이라서 당분간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할게요. 제가 미션 드린다 했잖아요. 자. 성공하면 제가 나간다고. 형님들 차라리 옆 형님이 얼굴을 성공을 비추는 인터뷰 화면에 손 한 번이라도 흔들어주는 인터뷰 앞에 가면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신도시를 다시 한번 가고 싶은데 네. 사람이 없어요. 형님이 얼리고 말씀해주세요. 네. 네. 자리 한번 이동해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얼굴 나오게 인터뷰 같이 도와드립니다.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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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이래? 형님 지금 채팅이 안 문다 지금 잠깐만요. 실험이 안 문이야. 차까지 일한다. 차까지 일한다 차까지 형님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저 이틀 전에 그랬어요. 이틀 전에. 형님 비호가 여성분 인터뷰 얼굴 나오게 해도 장기가 투입해서 같이 했는데요. 그럼 집 앞으로 가면 되나? 아니 형님이 일단 여성분 얼굴 한 명 어? 얼굴 명 비추는 미션 성공하면 비호가 다른데요. 얼굴 나오게 형님이 여성분 얼굴 한 명 비추는 미션 성공하면 비호가 나온대요. 아, 그건 할 수, 아, 그거는
아니 지금 사람이 없어. 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저 신도시 쪽으로 갈게. 신도시 쪽으로 가갖고 가자. 얘기는 내가 여자들한테 말 안 걸면은 내가 잘못된 거지만 지금 여자들 자체가 없잖아. 있으면서 말 안 걸면 그 잘못된 건데 없으니까 신도시 쪽으로 봐봐봐. 여기가 한신포차 골목인데 여기 여자들이 이렇게 없으면은 사고다 이거. 오늘 오는 거야. 네. 신도시 쪽으로 갈게요. 신도시라. 신도시는 뭐 아니면 돈데. 신도시는 뭐 아니면 돈데 진짜. 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니네. 아. 신도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앞이니까 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되면 재미없죠 형님들. 형님 이제 살 될 때 된 것 같습니다. 얼굴 빛은 몰라도 좀 될 때 된 것 같습니다 형님. 와 솔직히 45분인데 진짜 45분이 아니라 헌팅 방송 하려면은 진짜 기본 베이스 3시간 최소 3시간은 해야 돼요. 자 신도시 쪽으로 가가지고 한번 최소 3시간 절대로 이거는 진짜 재수 진짜 좋은 날 아닌 이상 절대 뭐 3, 40분만에 성공 못 합니다. 몽키님이었으면 솔직히 벌써도 자리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몽키님 스킬이나 어 저도 헌디 방송 기본 4-5시간 시간거든요. 신도시는 진짜 뭐 아니면 돈데 형님 오셔도 사람 아, 더 없을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형님들. 네 빨리 와. 내가 너 못생겼나? 어? 아니 왜 도망을 가? 어? 아니 왜 도망을 갑니까? 원래 다 도망가요. 진짜 도망 안 가는 여자를 못 봤어요 저는. 도망 안 가는 여자를 못 봤어요. 아니 인성 빡 쓰면서 진짜 살기 양극 풍기면서 가세요 이래요 진짜 바로 욕 튀어나올 것 같은 표정으로 가세요 빨리 이런다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형님 이제 처음 느껴보는 거겠지? 아 진짜 바로 진짜 조선역이 어?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형님 일단 시청자 중에서 미리 한 명 해놓을까요? 앉아봐. 예, 형님들. 안 본 사람 한 번도 안 본 사람 여러분들이 말을 걸었는데 저도 여자들이 안 본 사람 있는데 예. 아 있어요 형님? 본래 쳐다보듯이 예, 쳐다보니까 날짜 잡힌 사람 할 말이 없어요. 뭐 우리 몽키님이라든가 술비호님은 예, 이 본래 때가 좋아가지고 아니요 뭐 가갖고 이렇게 말을 걸어도 이제 인사가 되는데 아니 주위 말고 저는 본래 주위 말고 나도 못 본 사람 아우 폐차 못냈더라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주의 말고 주의는 방송해야지. 난 여포 형님한테 게스트 데리고 온 것만 해도 진짜 많거든요. 지금 비가 와서 저거 재탕이라고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 저 술비호라든가 몽키님도 오늘 같은 이 이름 일단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좀 안 힘들겠나. 근데 그다 내가 이제 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더 안 되는 거죠. 예. 여보세요. 지현아 뭐해? 저는 몽키님하고 우리 저 술비호님 문제점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어디 중에 예. 집 집 여자 박사신데 예, 저 아. 문제점이 아, 뭐라 생각하십니까? 얼굴이 저 시간 되나? 예? 예. 데이지님이 그죠? 오빠 지금 BJ 안은영 해운대에 있는데 같이 방송하고 있거든. 괜찮으면은 좀 이따 올래? 응? 아, 니만 상관없으면 상관없고. 아, 진짜? 아니면 너 혹시 또 차에서 그 주변에 아. 같이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 세 명 있거든, 남자는 아. 일단. 아, 무조건 하나. 제가 어떻게든, 아,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운대, 요 신도시 네, 쪽인데. 그러면, 그 아는 형님 집. 지금 집이야, 해운대가. 상관없지. 그럼 오빠가 일단 카톡 보내줄게. 니 지금 이제 운동 끝난 거 아이가? 아, 근데 일단, 그 뭐지? 그 세팅 조금 할래? 얼굴. 그러면 우리가, 근데 지금 컨텐츠 하고 있어갖고, 8시 45분이니까 보게 돼. 아, 보면 이제. 여보세요, 어디야? 10시 전에? 어? 아, 진짜로? 오케이. 언제 내려오면 돼? 알았어, 가면 그때 보는 걸로 하자. 아니, 언제 내려오냐고? 해운대야. 몇 시쯤에? 오케이, 알았어. 아, 진짜로? 그래, 몇 시에 넘어갔는데? 있잖아. 레깅스 터지나요, 레깅스가? 아, 맥심 여성분이요, 예. 맞다. 나도 처음 봤어. 일단 그러면 알겠다. 넘어오면은 연락해리. 신도시. 말하지 마세요, 옆에님한테. 알았죠? 헬 만들면 안 되니까 저 서른 세. 이번에 맥심 나갔는데. 예. 이번에 맥심 나갔는데 키가 좀 커요. 170 넘어요. 형님들 헬게이트는 되면 안 되니까 저도 몽키 형님도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볼게요. 근데 어차피 오늘은 진짜 제가 나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예. 주장 한번 할까? 옆에 형님은 모르게 몰래 카메라로 어디 여기 100% 하나만 한다. 아, 맞아요. 조금 말한다. 예. 어떻게 주장 스피셜 빨리 나가서 그래, 진짜 단 한 명도 그래 입 이렇게 조용히 속여주는 법을 못 봤어. 자 이따 해볼까. 카드 찍어줄게. 요 어딘데? 어디라고 해줘야 되나? 여기 형님 그냥 신도시입니다. 그 신도시 장산역. 지금 일단 오라야겠다. 지금 바로 오라야겠다. 비밀만 바로 여보세요? 운동 끝났다고. 어디고? 자 신도시입니다. 서면 누구랑? 신도시. 어? 아, 진짜 너무 크잖아. 게스트. 아, 너무 큰데. 우리 형이랑 여성이랑 우리 옆에 이제 같이. 아, 덩치가 저만하잖아. 게스트가 좀 필요한 것 같아. 덩치가 일단 저만해요.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지. 아, 여자 세 분 계신다. 자, 여자 세 분 계시는데. 자,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혹시 아프리카 TV 보십니까? 예? 인터뷰 한번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오빠셨으면 여러분들. 요 손 한 번만 줘. 한 번만 쳐주세요. 읽어주세요. 아이디. 자, 얘들아 손. 아니. 손 올라오면 아이디 하나만 읽어주세요. 얘들아 손. 그 터치 하시면 안 되고. 잠시만 손. 자, 올라오면은 손 올라오면은 얘들아. 자, 아이디 하나만 읽어주세요. 아니 손요. 손 치는 아이디 하나만. 난 목요일 날 나와준다네. 아이디. 아이디를 뭐라고? 예, 닉네임. 람니님 큐포 365일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식사하시러? 네.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저희 집에서 딱 맛있는 음식 다 사. 아, 일행들이 있다네. 그 일행 남자였죠? 아, 여성분. 괜찮죠? 다 바로 다 이렇게 먹었어. 뜨거워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물어봐야 되는데 진짜. 일행들이 있어서요. 일행들이 있어서. 아니요, 제가 형님들 요 손 치면은 좀 읽어주세요 했는데 손가락으로 요 휴대폰으로 터치를 하네. 이상한 사람이네.
근데 나 이미 게스트 불러놨는데 또 나가요? 아니 그럼 두껑노? 맞네 두껑노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아니 깜짝 놀랐네 두꺼운 게 무슨 오늘 몽키가 와도 얘 답 없다 사람이 없어서 그죠 사람 몽키가 와도 답이 없다 사람이 많았다 그럼 여러분들 본방분들 형님 집에 복귀시킬까요? 아니면 좀 더 해요? 1번 복귀 아니면 2번은 한 20분 정도? 2번, 2번은 좀 더 여러분들 더 여러분 재미있는 좀 더 뽑자 이거 더 많은데 이거 더 많은데, 이거 더 많은데. 우리 또 형님들이 또 여포행에 네. 고생 좀 시키려고 또 어? 이렇게 처음으로 진짜 혼자서 이렇게 진짜 제대로 하시는 거거든 여보세요 여보님 진짜 처음으로 제대로 이렇게 형님 와서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어, 술 먹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조금만 더 있을게요 조금만 더 어 위에만 조금 신경 쓰면 돼 일단 내가 그 뭐지 솔비오님 편하십니까? 얘들 조심해 네? 내가 카톡 앉아가지고 그 방송하고 있어 앉아가지고 예 아나바다 하시니까 편하세요? 예? 레알 꿀잼이죠 이야기 뭐합니까? 이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차분하고 예. 따뜻하고 말은 안 듣는다. 뭐 내가 꿀잼입니다. 아니 제가 차이는 게 꿀잼이십니까? 아 근데 위치를 어떻게 해주려? 그냥 신도시 하면 여자애가 찾아가기 힘들잖아. 그 공영 주차장 쪽으로 가라고 하고요. 이게. 공영 주차장? 예, 그게 내가 신도시 바로 뒤에 그 술집들 많은 그 술집 그 거리거든요. 신도들이 좀 많아. 택시 타고 신도시 공영 주차장까지 내려주세요 하면 딱 거기 내려주거든요. 옆에님한테 데이지님이나 뭐 저희나 뭐 미션으로 형님 마지막을 거기서 10분만 하고 철거하시죠 라든가 그런 식으로 말해서 옆에님도 알거든요 제 게스트들이랑 술 먹은 거 거기거든요 진짜 쓰지 신 어디 신시가지 공영 주차장이라는 데나 네. 신도시 신도시? 해운대 신도시 공영 주차장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저기 아가씨 이제 끝나고 혹시 아프리카 TV 보세요 비기는 바르고 막 이래 봐요 아프리 아가씨 아니네 아가씨 아니네 아니 뭐지? 아... 이 형님이 이렇게 또 커밍아웃을 또 근데 잠깐만요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고 여자가 없다니까 임마 어허... 내가 말 안 하나? 내 주장 좀 좀 버리는 게 아니고 여자가 없다고 임마 이걸 또 이걸 또 여보 형이 전자발찌각으로 위험하다. 위험해요. 보세요,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환행이 시작한다 했죠. 네. 단계가 있어요, 헌팅에 이게. 옆 형님한테 절대 이야기 안 됩니다. 지금 주장. 형님 눈인데 진짜로 방송 꿀잼 만들라면 진짜 옆 형님. 자신감에 참들게 전화가에 여자가 없냐 왜 없냐 어 누가 없지 않습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성공했다고 아니, 뭐 막 이러고 올 거 아니에요 없으면서 한 피자 드릴게요 형님 네. 진짜 없습니다 사람 없지 않습니까 형님 그때 서프라이즈로 아줌마고 몽킹님이 그래 온다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 갚으면 커플인데 남자친구한테 어? 저하고 술 먹고 진짜 뜨겁거든요 그러면 미친놈이지 어 왔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호 없었나 하면서 막 오케이 왜 오늘 왔어 이러면서 앉아 요포인 멘붕 올 거 아니야 태우고 오는 동안 얼마나 이 어깨가 올라가 있겠어 아
몸이 좋지 않은 신도시 저 어디냐면은 비가 계속 쏟아지네요. 백화점 뒤로 가라. 백화점 뒤로 알겠습니다. 어디고. 자, 형들 가라 대로 다 가겠습니다. 아, 여자들 있으면 좀 말 걸게요. 아, 저 예. 신도시 백화점 NC 백화점 맞은편. 아, NC 맞은편 그. 어제 사람이 없어. 얘도 사람 많은 곳인데 사람이 없어요. 어, 토토피였잖아 도로에. 꿀잼이죠 진짜. 오프라인 진짜 뜨거워 할 거예요. 네, 진짜 뜨거워 할 거야. 제발 좀 네, 가갖고 입방 좀 들어서 이 스포 안 하도록. 예. 행님들은 옆에 도착해서 오오오 하면서 난리 쳐야 됩니다. 예. 인사합니다. 어디 가면 여자가 많습니까? 어, 안녕하세요. 예. 어디 가면 여자가 많습니까? 부산에 해운대죠. 해운대. 해운대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걸 또 남자를. 어, 비가 왔어. 어, 비가 왔어. 이쪽에 사람 원래 많은데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예. 지금요 다른 PJ들하고 어,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4개하고 그 풋파일 가지고 제가 써가지고 예. 지금요 지금 헌팅하러 왔는데 여자가 없어. 어? 헌팅 거잖아. 빵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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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예, 잘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데이지앵님이나 누가 이렇게 미션 준척하면서 너희끼리 술 먹방 해라 해가지고 소통만 하는 식으로 해놓고 우리는 부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면 무조건 김말 온다. 그럼 100% 온다. 들어오는 순간 김말 아이디 뭐든 무조건 온다. 형님까지 복귀하면 100% 말 나와. 아, 이거를 이야기해 준다고요? 무조건 말해준다. 모기가 여자 불렀대 100% 말해. 형님 포기하고 우리끼리 소통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자 나타나면 꿀잼이고요 그것도. 그거는 아, 불가능하다. 인원이 한 명이 아니라서 무조건 이야기하겠네. 이건 말할 수밖에 없다. 아, 아 만남이 가장 해도 사람이 없지. 일단 뭐 형님도 뭐 그냥 형님 내가 볼, 볼 때는 이제 여러분 타이밍 봐서 그거 하고 형님 복귀시키고 일단 저 불러놨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대. 나 어쩔 수 없다. 이게 무슨 빛가 나는데 몇 번 해봤는데 다 주작 다 실패했다. 봐라 벌써 또 긴말 연습한다 얘가. 무슨 긴말 연습하는데. 저는 주작을 안 해봐서 한번 또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구나. 야 무조건 한다. 이렇게 따로 있어도 한 번씩 말 나오는데 아까 니 나갔다고만 해도 바로 아 나왔다. 맞다 맞다. 행위까지 들어와봐라. 무조건 스포다. 나는 곡성이란 영화 보지도 않았는데 줄거리 다 알겠더라. 맨날 아, 저, 말해줘. 저도 어제 들었거든요. 태강식이가 형이 알겠습니다. 다음 일단 말은 안 할게요. 얼른 불러놓고 말은 안 하고 일단 게스트 부른 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형님 복귀하시죠. 데이지 형님이 오라 데이지 하십니다. 형님이 그냥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또 배고프신가 보네. 게스트 데이지 형님 구경했습니다. 난 좀 먹고 싶어. 게스트 형님 제가 섭외해놨습니다. 용욱 형님이 섭외했습니다. 또 만두를 부르는데 형님 비밀로 아니다 아닙니다. 저 형님요 안 되면 안 들어가겠습니다. 오! 무조건 클레어. 뭐 그럼 뭐 한 시간 정도 예예 예, 예, 그러면 그동안 그럼 고양이 씨발 놈은 놀래라 인마. 주인 아니에요. 그 저도 처음 보는 분이에요. 예. 누구냐면요 그, 근데 형님들 솔직히 제 기준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10점 중에 그렇게 많이 좋아할 사이인지 모르겠는데 맥심에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겼어요. 다음번에 BJ랑 또 있다 하더라고요. 맥심 분인데 성격은 일단 대박인데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보더라? 잠시만요. 누구냐면요. 이거 잘 보여줘야 돼. 그래도 남자들끼리 있는 거보다 낫다 싶어서. 예, 여성분의 키가 170 좀 넘어요. 예. 저도 처음 보는 분입니다. 아, 아 예린님은 서울에 있지. 예린님은 서울에 있지. 키가 170 넘어요. 형님들 괜찮으시면 예, 제가 일단 말해놨습니다. 예.
그, 예. 저도 처음 봅니다. 이번에 어제 이겼어요. 한 경기 이기고 다음에 예린님이랑 하는데 내가 이만 졌다고 생각해라. 백타 남순이나 또 반대 가가지고 또 합방하게 되면 이제 투표가 많이 올라가니까 예. 거기까지를 생각해라. 막 영호 자기도 이번만 이기고 싶었다고. 예, 그죠. 아, 이미 포기했어요. 못 이기지. 그치. 왜냐하면 BJ에다가 뭐 여기저기 방송도 많이 나가셔가지고 무조건 그분이 이기지. 나도 맥심 우승 바로 밑에까지 만들어 봤거든. 네. 전지까지 먹어가면서. 아, 진짜로? 내가 그 맥심 때문에 먹었잖아. 아, 그것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원래 실시간 투표였어. 근데 내가 아프리카에서 그때 6,000명 있을 때 투표 존나 태워가지고 애 500표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3,000표 이겨버리니까 난리 난 거야. 네. 그래갖고 바꿨잖아. 다음 날 표시되는 거야. 표시. 투표 숫자. 꽤 난리 났다, 이거. 일단 섭외를 해놨습니다. 아, 근데 한 명이라서. 아, 그래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시청률이 늘어나고 보라고 예, 예. 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예, 예. 어, 그래서 일부러 불렀어요. 한 명. 그것 때문에 한 명이라고요 이게? 잠시만. 아 새끼는 씨. 이 뉴스가 있거든요. BJ 몽키 정지 맥심료와 아, 합방 중 과도하는 노출이 지난해 신발. 바람이 없어. 바람이. 과도한 눈치 내놓는다. 미치겠다. 신발 좋아한데도 사람이 없다. 저러고 나서 나 시상식 떨어졌잖아요. 시발. 상 밖으로 내리던데 떨어졌잖아요. 데뷔까지 알리고 저 과도한 눈치. 아, 야, 빠 사장이라서 나올 지 마음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해운대도 빠 사장이고 여자인데. 근데 바쁘면은 지가 또 이렇게 쳐야 돼서. 부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얘가 나이가 24살이다. 오늘 일요일이라 좀 바쁘긴 바쁠 것 같아요. 지금 연락하는 사람 다 저도 안 보고 저도 처음 보는 사람 부를게요. 일단 나는 그러면 제가 안 본 사람들은 이제 뭐 페북으로 신청 왔거나 그런 사람들. 우와 죄송합니다.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예, 안녕하세요. 어디 가십니까? 저 그냥 팬입니다. 아니 여자들은 왜 이렇게 웃습니까? 커팅 방송 왔는데 날씨가 이런 데니 지금 요 다른 BJ들 몽키하고 솔비오라고 부산의 BJ들인데 네, 알고 있습니다. 요 같이 지금 미션 해가지고 네. 걸린 사람이 지금 그거 하는 건데 아니 아니 쓰십시오 쓰십시오. 이제 제가 걸려가지고 네. 지금 요 여자들 지금 요 컨팅하려고 나왔는데 없네요. 비가 와서 그래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행님 합전해 주실 건데 저기 육회집 그 앞에 아 맞습니다. 진짜 아니, 있는 여자들 신호 주는 거 감사합니다. 예. 원래 예린데 서면 가면 더 심합니다. 저 거짓말하고 서면 가면 자기 존나 많아요. 진짜 그러자더니 페리입니다. 해요 진짜. 그래도 우리 본방 시청자분들 남자끼리 있는 것보단 여성분이 있어서 이렇게 그게 낫죠? 예, 맞죠? 한 분이라도 예, 예.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그런 재밌는 그림 나오는 게 낫죠? 아 저는 너무 제 딴밖에 없어서 나머지는 아, 저한 사람 말고는 사람 없어요. 제 딴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집 앞에도 사람이 없어. 뭔가 옆에 형님 좀 부담감이 있어. 뭔가를 네,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만 지금 많아가지고 안 들어올라 그래. 아, 아. 장비에 뭐 다 들어가는 중. 없잖아. 예. 비가 많이 오니까 비 많이 오면 어쩔 수 없죠. 복잡하거든요. 참 뭐 튕기든 튕기면 재미라도 나오는데. 그래요. 예. 그냥 산책만 해야 되니까 산책이 예. 안 좋지. 진짜 깜깜하죠. 근데 이럴 때 마음 쑤시는 말 한 번씩 하거든. 일부러 없다 내 예. 하기 싫어서 어? 못 하니까 이런 말 좀 약간 오지. 그냥 더 들어오기 싫어지고 예. 비맞고 돌아다니고. 어? 욱해서 조금 더 걷게 되고. 두 다 가고 싶은데 도착 시간 10시 좀 넘는데요. 남포동 쪽에 있어가지고 좀 멀어요. 예.
싫다는 게 없다. 그래도 나왔던 사람이라도 괜찮은 사람 있으면 나와도 상관없어. 왜냐하면은 옆에 있는 기분이 처음 아무도 없죠. 방송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생각했어. 나는 10일 중에 한 8일 나온 막 이런 이 정도로 빡치게 나왔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걸 물어봐야 되지 않는다. 근데 그분들은 억수 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형님이 가리식 갖다 쓴 거죠. 그지. 그 BJ도 사실 만들었고 지금 BJ 하고 있고 방송도 잘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열혈 팬들이 이제 제대로 생겨가지고 내가 그런 장난이 있었지. 예예예 그죠. 그래서 이제 안 부르지. 근데 이제 역캠이 되면 역캠이 돼가지고 잘 부르더라고. 막 굉장히 막 내 자리가 방금 크죠 막. 이야기 들었어요. 뭐 시청자 숫자도 뭐 진짜 잘 나온다. 예. 주의 잘하죠 여러분들. 복귀시키라 해도 채팅을 안 봅니다 이게. 예.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지금. 뭔가 여보이 지금 약간 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열리 있습니다 지금. 열렸어요. 예. 지금 뭔가 진짜 스크라치 난 것 같은데 지금 열렸어요 저요. 이건 매니저분들이나 열혈팬분들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열혈행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저 가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여보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장면 같아요. 그러면 우리 본방분들이 싹 넘어가서 복귀해라 도배 한번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복귀 하시면은 네, 네. 그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기 모바일 방송으로 잠깐 넘어가셔가지고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천지지변으로 천지지변에 모바일로 잠깐 넘어가서 아 데이지님 들어가시면 돼. 복귀 언론들 복귀 언론들 복귀 자 형님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네,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러겠는데 사람이 없으면 네, 어쩔 수 없어요. 맞나요? 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실내에서 있으면은... 만들면 되지 형님들. 그림은 만들면 네. 되지. 제가 뭐 말이라도 걸고 제가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면목이 없지 싶은데 동생들한테도 이게 신경 쓸 형님이 일부러 안 들어오는 거야. 형님 다 들었어요. 죄송하니까 네.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여보 형님 일부러 예. 슬피너를 사거리거든요. 사거리인데 여기 사람이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형님들 미션을 이겨도 저는 출동해야 됩니까? 아니 진짜 여보 형 봐라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와 없죠. 슬피너를 바톤 터치지. 힘들다 진짜. 아, 씁쓸하네. 아, 요시장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씁쓸해. 반갑습니다. 요시장님. 나도 한 번도 얼굴 안 본 화가 있는데, 관리사이거든요. 나를 모르... 근데 나는 통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통화해서 물어보면 되지. 아, 그럼 여, 와프가. 괜찮은지 몰라가지고 뭐 찾아가는 찜찜해. 아 찜찜해. 근데 별로 그런 거 안 따져도 된다. 그냥 어차피 방송 재미 만들면 되지. 저 형님을 죄송합니다. 예 키, 야도 키 커요. 형님들께서 여기 되겠나 할 수 있겠나 했는데 예 형님으로 힘을 모셔도 볼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 부르는 안 되는 거 줄 수 없네요. 부를 수 있으면 부르는 게 낫겠어요 형님이 판단하기에. 만약에 아 이거 저도 실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사람 이렇게 비주얼이 어떤지 제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문 잠그라고요? 비밀번호 아니야 저거? 비밀번호. 비밀번호인데 여러분. 저 수동으로 돌리보면 이게 자 그러면은 예 자 그러면 아, 이렇게 하게 되네. 저, 아 이렇게 하게 되네 막 이렇게 제가 요 다 못한 부분을 우리 동생들이 예 우리 동생들이 예 아마 안 메꾸겠나 싶습니다. 맞아요. 동생들을 당연히 해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스트들 일단 최대한 구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예, 불러서 이렇게 술 먹방식으로 가는 쪽으로. 예, 오늘 제가 만약에 성공을 했으면은 예, 제가 요 게스트 모시고 집으로 가는 부분인데 예, 다이어트 좀 하겠습니다. 워낙 못 생겨서 보시는 여성분들이 도망을 가더라. 앞으로 방송에서 게스트 앞으로 저한테 한 발 가겠습니다. 예, 여자
여자 전화번호만 해도 486개다. 뭐 그런 이빨 예, 안 가겠습니다. 각성했다. 생겨서 형님 각성 스킬 썼다. 여러분 인자. 다 생겼습니다. 그냥 뭐 같이 각성 스킬 나와라. 한 방에 꽂을 수 있는 분인데. 워낙 못생겼어. 다솜이는 너무 형님들 다솜이는 너무 재탕 아닙니까? 여보의 방송에도 두 번 나왔는데 재방송 세 번 여보의 방송 두 번 다솜이는 그렇죠 형님들 너무 사골이다 그러니까요 예. 솜이 몸매 좋고 얼굴 좋고 아, 성격도 착하고 다 좋은데 너무 사골이야 진짜로 야도 해운대 살아서 야는 뉴페이스거든요 어, 안 보이나? 왜 안 보이지? 너무 밝나? 이씨 안 보이네 야는 진짜 이뻐요 얘가 근데 호텔에 일하는데 해운대 호텔에 10시에 마칠 거예요. 아, 더 핸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 이뻐요. 키도 크고 진짜 이뻐요. 되면은 딱 작소 맞추고 맞죠 한 명 한 명 다솜이도 신도시 형님 집 바로 옆에 살거든요 이를 불러 딱 3대 3이거든요 야 일단 10시에 마치니까 일단 기다려 봅시다 9시 10분이네요 잠시라도 한 3시간만 술 먹다 가라 어 그 정도면 돼요 아 석인님 반갑습니다 원래 네, 여러분 3시간이 어, 4시간 되고 4시간이 밤샘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거는 걱정 없습니다 또 재밌으면 지들 또 아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면서 예 밤새고 밤새고 가요 몇 번 밤새고 간 적도 있죠, 지선이 안에. 저 항상 소개할 때, 한 시간에 재미없으면 가도 된다니, 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항상 한두 시에 만나면은, 여덟, 아홉 시까지 있어요. 2차 가자고 지우가 계산한다고 그래. 아, 진짜 근데 맞아요. 진짜 애들이. 잠이 오죠, 지금. 예, 거의 3일 동안 3시간 반, 4시간 잤으니까. 아, 잠 좀 자라, 쓰러진다, 진짜. 어버이들 못 잤죠. 가, 숙소에 7시 반, 8시 들어갔는데 11시 반까지 못 잤어요. 누가 있었는데? 코곤 소리가 와. 제 방송 시청자들은 다 평등합니다. 예, 뭐 3명이. 표정 쏘고 안 쏘고 떠났어. 사람이 없네요, 길거리에. 오래 보고, 오래 안 보고. 맞출게요. 어떻게든 맞추긴 맞춥니다. 네. 다만 이제 다만 이제 차이가 뭐냐면 인원수는 무조건 맞출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재탕 봤던 사람이 나와야 된다. 있는 거 그 정도? 그거 말고는 네.